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모든 이들이 서둘러 귀가하고 있는 이 시간에 홀로 외롭게 가게에 남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찬범. 과연 그는 무엇을 하느라 이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 통영이나 이런 쪽 가면 잔씨알들 연화도나 녹지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추자도 가서 좀 몰락 큰 것 좀 노리고 해보고, 또 농어는 전체가 다 끝났는데 추자도하고 제주도만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딴 데도 뭐 몇 마리씩 나오겠지만 추제도는 오히려 지금 본격 시즌이라고 하니까 추자도 가서 농어 나중에 해보고, 볼락 깊은 데 노려서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고 추자도 갑니다. 추자도, 우리나라 3대 원더권 중 하나로 연중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꿈의 낚시터로 불리는 곳이다. 그곳에 참복이 입도한 것이다. 이제 추자에 내려서 이제 간단하게 뭐 점심 먹고, 점심 오후부터 낚시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조금 있는데 날씨 좋네요. 사실 한동안 다소 안일했던 마음가짐을 이번 기회에 다시 다잡아본다. 모처럼 쾌청한 날씨에 기분이 업된 찬범. 하지만 이 날씨가 오래가지는 못할 듯하다. 사실 내일 오후부터는 풍랑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험악하게 바뀐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뭐 내일 모레는 지금 풍랑주의보가 예보돼 있고, 오늘 오후서부터 밤낚시, 또 내일까지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농어낚시하고 바닥에 뭐 들어있는지 광어하고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 볼락 해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나가는 물, 들어오는 물이죠, 들물에 농어낚시 또 해보고, 그렇게 좀 부지런히 바쁘게 추자도에서 루어낚시, 바다 루어낚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타코스! 본격적인 농어 시즌이 아닌 관계로 포인트 찾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최근 간간이 농어가 비치던 상추자 인근 염섬에 내려본다. 염섬은 직벽 사이리 아닌 길게 뻗은 여밭으로 군데군데 몰이 피어올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포인트다. 그래서인지 이 녀석들을 베이트 피시로 하는 농어들도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다. 이곳은 주로 날물 포인트로 물때도 지금이 농어를 만날 수 있는 적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일단 루어는 농어용 지그헤드를 써보기로 한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저수온기에는 농어들도 물밭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층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지그헤드를 선택한 것이다. 이곳을 잘 아는 혹자는 바이브레이션이 특효라고 하지만 찬복은 자신을 믿어보기로 한다. 릴링과 리트리브를 반복하며 바닥층에서부터 중층까지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해보지만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저쪽 지금 앞쪽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여기 홈통이 하나 있고 이 옆쪽에 또 큰 홈통이 있고, 이 앞에 꽤 큰 여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초날물이고, 초날물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농어 입질 못 받으면 오늘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예요. 네, 뭐 교과서 같은 자리인데 아직 입질이 없네요. 지금 여 바짝 붙여서 띄어도 해보고, 또 여에서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바닥도 찍어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농어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뭐 어떤 솜팽이나 이런 것들 생명체 입질이 전혀 없어요. 난감한 찬복이다. 이럴 땐 과감한 포인트 이동이 상책이다. 농어가 스콜링돼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녀보지만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농어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사실 찬복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더욱 난감한 것이다.
물때며 기상이며 모든 여건은 금세라도 농호가 루어를 덥석 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추자도의 본격적인 농어 시즌은 봄철부터다. 매년 3월 하순부터 불기 시작한 농어는 4월 중순까지 전역에서 마리수 조항을 보였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정말 애매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이제 물살 안에 이런 뭐 창목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하죠. 이런 턱 위에, 물살 턱 위에 이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저 앞쪽에 좀 깊은 자리들 뭐 좀 브레이크 라인들 있으면 거기 좀 붙어있을까 하고 넣어봤는데 맞바람도 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입질을 못 받았어요. 홈통 안쪽에 물 이렇게 돌아 와류지는 자리 거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동. 다시 포인트를 옮겨 전열을 가다듬고 녀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본다. 저 안쪽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오늘 두 번? 세 번 정도 잔잎질을 받았는데 농어 작은 것들, 깔따구들 그냥 막 각개전투로 막 돌아다니고 있나봐요. 스쿨링이 되어 있지 않고 낱마리들 한두 마리씩 아주 미약한 입질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물지도 못하고 작아서 물지도 못하고 입질도 약하고 이 홈통 안쪽에 계속 지키는 수밖에는 지금 자리동하기도 시간이 좀 늦었고 철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철수 시간까지는 이 홈통 몰 옆에 타이트하게 붙여서 작은 녀석이라도 좀 노려보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통으로 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조급함을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천천히 탐색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첫 입질을 받은 찬복. 자, 한 오랫동안 기다리던 농어가 오 드랙. 이 겨울에도 뭐 파워가 그냥 추자도 농어답습니다. 드디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 바로 농어다. 그것도 점농어다. 입술 끝에 간신히 걸려있는 트래블 훅. 바늘털이에 금세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만큼 활성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뜰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에 최대한 연안으로 끌어내보는 찬복. 자칫 잘못하면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가 있기에 조심스럽다. 아, 사이즈 뭐 멀리서 봤을 땐 그렇게 작은 줄, 큰 줄을 몰랐더니 한 60 정도. 아, 좋습니다. 예, 철수 시간이 다 됐고 아까도 입질을 약간 지금 무거운 걸로 두세 번 정도 받았는데 요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입에 걸린 거 보면 지금 이 정도로 아주 약하게 지금 스트랩으로 한 바늘 진짜 0.5mm? 0.5cm 정도 들어갈 정도 이 정도로 박히는데 아까도 이랬던 것 같고 조금 더 가볍게 또 바닥에 더 붙여서 천천히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철수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해봤는데 미약한 입질에 점농어, 추자도 점농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이쁘네요. 바이브레이션하고 지그헤드하고 지금 계속 바이브레이션하고 지그헤드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고 이제 지그헤드는 그 농어 전용 그 트래블록이 앞에 달린 것들. 와, 이 정도로 입질이 미약해요. 뭐 겨울은 어쩔 수 없어요. 추자도 농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로 미약하게 툭 하고서는 아주 입만 갖다 대는 정도. 이제 감을 잡은 찬복. 다시 녀석을 노려보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때 멀리서 철수배가 들어온다.
농호의 아쉬운 손맛을 뒤로하고 인근 방파제에서 볼락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첫 포인트는 신양 방파제다. 하지만 낚과는 달리 바람이 상당히 거세다. 조금 한번 걸어 들어가서 상황만 보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오히려 괜히 고생할 필요 없이 바람 좀 덜 타는 자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보고 결정하죠. 외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일단 내항으로 향한다. 루어는 출조 전에 미리 세팅해둔 볼락용 지그헤드 3.5g을 사용해본다. 보통은 주로 2.5g 내외의 무게를 가진 지그헤드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추자도까지 왔으니 좀 더 큰 사이즈의 볼락을 노려보기 위해서다. 바람이 저 외항 쪽으로 바람이 맞바람이라서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이쪽 내항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좀 큰 거 노리고 좀 그 터프한 녀석들 노리려면 외항 쪽이 훨씬 유리한데 이 자리는 좀 일단은 그냥 상황만 체크해 보는 걸로 집어등 켜고 집어가 되는지만 일단은 체크하고 그리고 볼락이 좀 비치면 이동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외로 잠잠하다. 아무리 내항이라지만 이렇게 조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저쪽 상추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전체 좀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몇 군데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활성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 10시 전후로 해서 포인트를 그때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동! 엄청 미끄럽습니다. 테트라포트. 과감하게 포인트를 이동해본다. 막상 포인트를 옮기려니 내항 한쪽에 정박된 배들 사이로 포인트 여건이 좋아 보인다. 그냥 지나치긴 아쉬운 찬복. 이곳에서 다시 한번 녀석을 노려본다. 왔습니다.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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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락. 아유, 이 잔챙이. 난데없는 우럭이다. 배 밑으로 골고루 넣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활성도가 좋진 않아요. 간신히 그냥 터덕하고서. 또 왔습니다. 오, 힘 좀 쓰는데 이거. 조금 아까 거보다 큰가 봐. 으야, 모래 감는다. 커봐야 집까지 것들이. 여기는 볼락보다는 우럭들이 우점종이네요, 이 내양은. 그거보다 조금 아까 거보다는 1cm 큰가 봐. 역시 이번에도 우럭. 아이고, 너지요. 너지요. 좀 전에 찔렸던 게. 아이고, 사이즈가. 물이 지금 완전히 간조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큰 거 노리고 어디 좀 넓은 바다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 상추장이나 저 하추장 가가지고 이런 쇼게임 좀 해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만 낚시놀이 하고 그렇게 하고 한 10시 넘어서 좀 물 들어오고 물이 좀 움직이게 되면 쓰게 되면 그때 좀 남바다 쪽으로 캐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포인트 이동이다. 이번에는 상추장이다. 아직은 물때가 간조라 녀석들이 움직이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 이곳에서 그때를 기다리며 숏게임을 이어나간다. 이곳에서도 역시 입질 받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즈다. 거기에다 낚기는 족족 기대했던 몰락이 아니라 우럭이다. 다 우럭이야. 얼른 가자. 입 아프겠다. 로드를 툭툭 쳐주면서 릴링을 하면
여지없이 녀석들이 달려든다. 나이스. 오, 좋다. 사이즈 좋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야야, 뭘 감으면 안 된다. 오, 뭐야, 이거. 오, 사이즈 좋아. 오, 나와라, 나와라. 야, 그렇지. 너 같은 녀석이 나와줘야지. 어, 우럭인 것 같아. 우럭 큰 녀석. 자, 어떻게 드롭봉을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쪽으로 오시지요. 최대한 연안으로 녀석을 끌어내본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럭이네요, 우럭 사이즈 좋은 녀석. 볼락은 아니고, 볼락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리 오세요. 으차! 아, 뭘 잔뜩 먹었어요. 먹은 걸. 잠깐만, 이게 뭐야? 입속에 들은 게. 와, 대박. 와. 뭐 잔뜩 먹은 거를 토해내는데 이게 뭐냐면 용치 놀래기? 놀래기 종류? 자, 나와. 미안하다. 입속에 들은 것까지. 아주 궁금하잖니. 뭘 잡수나. 아차. 야, 용치 놀래기죠? 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볼락이 아니라서 다소 아쉽지만, 이 정도 우럭이면 감사하다. 오, 또 왔어. 오, 사이즈 좋아. 오케이, 뽑아야 돼. 아우! 방금 걸었던 녀석과 비슷한 녀석인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입질 들어왔는데, 그 걸어내고 입속에 폭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라인 지금 이제 06호인데 합사 06호인데 라인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서 뭐 아, 게을러서 안 돼요. 아, 아깝다. 오, 이 집어넣은 이 밑에 쪽으로 지금 바닥에 타이트하게 붙이면 이래요 그러기. 어이 참. 아이. 아깝다. 많이 아깝다. 바늘 작업 해온 게 좀 무거운 것들로 좀 더 많이 하는, 지금 바짝 넣는 게, 볼락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낼수록 좀 피어 오른다고 하죠. 좀 떠 올라오는데, 우럭은, 아,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아, 안에 몰도 있고 그래서 몰 쪽으로 막 휙 감는데, 아,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꽤 흘렀다. 내항에서 우럭들과 미니게임을 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제 슬슬 본 게임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이고, 이 녀석. 탈탈거리는 우럭 손맛도 싫지 않지만 오늘 대상어는 일명 신발짝 볼락이기에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포인트인 추자개로 향한다. 추자교. 추자교는 상추자와 하추자를 이어주는 다리로 1972년 처음 준공되었으나 1993년에 무너져 1995년에 지금의 세 다리로 완공되었다. 이 다리 밑이 추자교 왕볼락 특급 포인트다. 추자교 밑에 왔습니다. 추자교 밑에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 물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갯바위에서 추자교 바로 밑에 교각 쪽 붙어있는 갯바위에서 볼락 노리고
아, 좀 이제 조류도 있고 하니까 좀 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볼랑 노리고서 2시간 정도 볼랑 낚시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큰 기대를 걸고 이곳에 도착했지만 막상 포인트에 서서 캐스팅을 하는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바람이었던 것이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녀석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서둘러 철수를 한다. 바람이 너무 붑니다. 막 지금 조류하고 섞여가지고 백파가 일 정도로 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낚시도 어렵지만 실제로 볼락이 여건이 맞아서 이렇게 피어오른다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저 바람 등지는 수심 깊은 자리 좀 가보시자고요. 오늘 엄청 돌아다니네. 아쉬운 마음에 숙소 인근 묵리 방파제를 찾은 잔보. 이곳 내항에서 마지막 손맛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그 많던 녀석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입질은 전혀 없다. 겨울은 겨울이에요. 수자도에 와서 이렇게 고전할 걸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겨울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겨울은 겨울이에요. 아, 뭐 근근히 얼굴 보고 물고기도 있고 나오기도 하지만 한여름처럼 막 활성도가 좋거나 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림들이 턱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올바시다. 어, 사이즈 좋아. 나와라. 올바시로 들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모래 걸리더라도. 와. 큰 녀석들은 확실히 머리를, 어우. 모래 역시 감았죠? 아, 어우. 한 팔로는 들고 있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즈. 오, 사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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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사이즈들은 다 비슷한데, 멋지네요. 수자도 접농어를. 수자도 접농어, 멋지네요. 점이 유난히 많아요, 기분 좋게.